이번 영상은 미라클라스의 티키. 레이디버그에서 같이 활동하는 티키를 한번 떠보겠습니다. 이 티키는 이 몸통부터 쭉 연결해서 얼굴까지 연결해서 뜨고 나머지는 떠서 붙인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이 몸통 이 밑에 부분부터 떠보도록 할게요. 떠서 머리, 얼굴 끝까지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직 링을 잡아서 매듭코 하나 해주시고요. 이링 안에 6개의 코를 넣어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당겨서 당겨주시고 이 여섯 개의 코가 링 안에 만들어졌어요. 이 여섯 개의 코마다 하나하나의 코마다 2개씩의 코를 넣어서 12개의 코를 만들어줍니다. 하나, 한 코에 2코씩 넣어서 12개를 만들어 주세요. 12개의 코를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2라운드에서 12개의 코가 만들어졌습니다. 3라운드는 한코 뜨고 늘리기 6번.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줍니다. 요걸 6번 떠주세요.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기.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기.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줍니다.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한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면 6번을 떠준 겁니다. 한코 뜨고 늘리기 6번을 해서 18코가 됐어요. 그럼 4라운드에서는 두 코를 떠주시고 하나, 둘,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예, 마찬가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두코 뜨고 늘리기 6번 반복해서 24코 만들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5라운드 들어갈 건데요. 5라운드부터 5, 6, 7, 8, 9, 10라운드까지 6라운드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4라운드까지 떴어요. 5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6라운드인데 이 6라운드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떠주세요. 24코씩 여섯 번 떠줍니다. 5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 24코씩 여섯 번 돌렸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라운드. 여섯 라운드를 24코씩 돌린 겁니다. 11라운드. 두코 두고. 하나, 두코 두고. 다음 코에 두코 잡아서 줄여줍니다. 하나, 두 코, 두 코, 두코 잡아서 줄여주세요. 하나, 둘, 두코 잡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두코 잡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두코 잡아서 줄여주고, 하나, 둘, 두코 잡아서 줄여주면, 여섯 번 줄였어요. 그럼 18코죠. 이 18코를 가지고 12, 13, 12, 13, 14, 15, 4라운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번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4라운드를 18코씩 돌려줬습니다. 그럼 16라운드는 한코 뜨고 줄임을 6번 해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해서 12코 만들어졌습니다. 이 12코를 가지고 2라운드, 한 번, 두 번, 두 번, 두 라운드를 떠주세요. 이렇게 2라운드, 하나, 2라운드를 떠주셨으면 여기다가 일단 솜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몸에 솜을 넣어 주셨으면 이제 얼굴을 떠줄 건데, 지금 이제 19라운드 들어갈 거예요. 얼굴 부분. 얼굴 부분 19라운드는 지금 이 12코를 2라운드씩 떠줬죠? 요 12코를 가지고 최다 늘려주세요. 두 코씩 두 코씩 해서 24코 만들어주세요. 12코를, 그러니까 매코 늘려서 24코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두 코. 두 코, 두 코씩.
요 알이 몸통이 알 같아서 빼글빼글해 갖고서는 자꾸 미끄러져. 미끄러지기 좋게 이렇게 경사가 졌잖아요. 숨을 놓고 나니까 매끌매끌해 가서 폭하고 미끄러지고 촉하고는 미끄러지네. 예, 끝까지 지금 두 코씩 두 코씩 넣어서 24코 만들었어요. 그럼 20라운드는 3코 늘리기, 3코 뜨고 늘리기, 6번. 하나, 둘, 3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줍니다. 요거를 6번 떠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여섯 번 떠주세요. 세코 뜨고 늘리기 여섯 번에서 30코 만들어졌는데요. 그럼 21라운드에서는 네코 뜨고 늘리기. 하나, 둘, 셋. 네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네코 뜨고 늘리기 여섯 번에서 36코 만들어졌습니다. 22라운드는 다섯 코 뜨고 늘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넣어서 늘려주세요. 요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다섯 코 뜨고 늘리기 여섯 번 반복해서 42코 만들었습니다. 23라운드. 23라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23라운드에서 여섯 코 뜨고 늘리기 여섯 번 반복해서 48코 만들어졌습니다. 24라운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코 뜨고 다음 코에 두코 떠서 늘려주세요. 요거를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그럼 54코가 되겠죠? 24라운드에서 일곱 코 뜨고 늘리기 여섯 번 해서 쉬운 네 코가 됐어요. 쉬운 네 코를 이거를 이제 쭉 반복해서 13라운드를 반복해서 떠줄 겁니다. 쉬어볼게요. 가만있어봐. 이게 54코가 되는지.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16, 18, 20, 22, 24, 26, 27, 30, 32, 34, 36, 37, 40, 42, 44, 46, 58, 5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네, 쉬운 네 코예요. 쉬운 네 코를 쭉 10, 13라운드를 여기를
뱅뱅 돌려주세요. 25라운드부터 37라운드까지 54코 13라운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세, 13라운드 떴어요. 38라운드. 38라운드는 7코 뜨고 줄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코 뜨고 줄임을, 7코 뜨고 줄임을 반복하는 거예요. 6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반복해 주세요. 7코 뜨고 줄이기 6번 반복해서 48코 됐는데, 39라운드에서는 6코 뜨고 줄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코 떴죠. 두코 잡아서 줄여줍니다. 요거 또한 여섯 번 반복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40라운드는 다섯 코 뜨고 줄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 뜨고 줄임. 요것 또한 여섯 번 반복. 하나,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41라운드에서는 네코 뜨고 줄이기. 여섯 번 반복. 하나, 둘, 셋, 넷, 네코 떴죠? 다음에 줄여주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 42라운드에서는 3코 뜨고, 하나, 둘, 3코 뜨고, 다음 코 2코 잡아서 줄여줍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3코 뜨고 줄이기 6번 반복해서 24코가 됐다면 이제 여기다 솜을 채워주세요. 솜을 채워줍니다. 이처럼 솜을 채워주셨으면 두코 뜨고 줄임 여섯 번 해서 18코 만들어 줄 겁니다. 하나, 둘, 두코 뜨고 옆에 줄여 주시고 두코 잡아서 줄여 주시고 요것 또한 여섯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해 주세요. 43라운드에서 두코 뜨고 줄이기 여섯 번에서 18코 만들었어요. 그럼 44라운드 한코 뜨고 줄임. 한코 뜨고 줄임. 요것 또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반복.
한코 뜨고 줄이기 6번 반복해서 12코 만들었으면서요. 그러면 45라운드에서는 이 12코를 가지고 전부 줄여주세요. 2코씩 2코씩 잡아서 줄여줍니다. 그래서 6코 만들어주세요. 줄임, 줄임, 줄이기, 줄이기, 줄이기. 이렇게 6번을 줄여주셨으면 여기다 구멍에다 솜을 더 채워주고 이와 같이 솜을 넣어주셨으면 이제 실을 바늘에 이렇게 꼬여서 위에 6코 있죠? 6코를 잡아서 당겨줄 겁니다. 당겨주고, 여기 남은 실로, 앞에 눈, 눈 부분, 눈 들어갈 때를 이렇게 솜을 좀, 좀 속으로 좀 넣어주세요. 여기 요 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 몇 코가 되냐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코 정도 위에서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번 12번째 이렇게 한 두세 반을 꿰매서 여기 눈 들어갈 자리를 해준 다음에 이 실은 그냥 이리저리 너무 이걸 꽉 눌러주시지 마시고 그냥 알맞게 이리저리 일단 실을 빼놔주세요. 이제 인형이 눈을 달아줄 건데 이처럼 떠줄 겁니다. 코바늘로 떠줄 거예요. 떠서 붙일 거예요. 검정색, 푸른색 실, 하얀색 실이 필요하겠죠? 검정색하고 푸른색
푸른 색실, 하얀 색실이 필요합니다. 먼저 검정 색실. 검정 색실로 링을 잡아서 8코 이 실은 이본 실보다 약간 얇은 실이에요. 요거는 1.75mm로 뜬 거고 이건 1.50mm로 뜨는 거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링 안에 8개의 코를 넣어서 당겨주시고, 진짜 당겨주시고, 근데 맨 마지막 코는 이제 색을 바꿔줄 거기 때문에 여덟 번째 코는 이런 상태에서 놔둡니다. 당기고, 그 다음에 푸른 색실. 푸른 색실로 여기 검정 색실 있는 쪽하고 연결을 슬립으로 연결하세요. 슬립으로 연결했죠? 슬립으로 연결하고 나서 그 다음 코에도 슬립으로 떠줍니다. 한코 슬립으로. 그 다음에 이제 짧은뜨기로 떠줄 거예요. 하나 짧은뜨기로 한 코에 두 코씩 넣어서 하나 둘두코 넣었죠. 세 개. 네 개, 늘려주는 거죠, 쭉. 다섯, 또 같은 곳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고 슬립으로 마무리 해서 끊어주고 흰색 실로 체인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첫 번째, 두 번째 코부터 뜹니다. 두 번째 코에 늘림. 한 코씩 하나,
둘, 두코 넣고, 마지막 코에 세 코, 여기에 세 코. 하나, 둘, 셋. 돌려서 다음 코에 하나, 둘, 세 코. 세 코. 이렇게 해서 10코가 됐어요. 마킹을 하나 해주고요. 2라운드 첫 번째 코에 늘리기. 다음 코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음 코에 늘리기. 한 코에 두코 넣어줘요. 그 다음 코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12코가 됐어요. 처음 코에 한 코. 그 다음 코에 세 코를 넣어줄 건데, 첫 코는 짧은뜨기. 그 다음 코는 긴뜨기. 그 다음은 짧은뜨기. 이렇게 해서 세 코를 넣어줘요. 이렇게 세 코, 한 코, 두 코, 세 코. 이렇게 세코 넣어줬어요. 한 코에. 그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세코 넣어줄 거예요. 세 코를 짧은뜨기 한코 뜨고, 긴뜨기 한코 뜨고, 짧은뜨기 한코 뜨고. 이렇게 해서 세 코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남은 코, 하나, 둘, 셋, 네 코, 네코 떠져요. 4라운드는 한 코, 두코 뜨고, 다음 코세 번째 코에 짧은뜨기 세 개.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한 코씩 하나, 둘. 여기 짧은뜨기 세 개는 한 코에 세 개, 세코 넣어준 거예요. 하나, 둘, 셋, 한 코에 하나, 두. 그 다음 코한 코, 두 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코 뜨고, 여기도 세 코를 넣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세코 넣어주고, 남은 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쪽이 왼쪽 눈이니까 여기 오른쪽이죠. 오른쪽 이쪽에다 붙여줄 건데 일단 위에 라인을 떠줄 거예요. 검정실. 여기 세코 들어간대. 가운데 코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에다 가운데다 코를 넣어서 이렇게 앞에 앞 루프만 잡아서 슬립으로 쭉 떠주세요. 아홉, 열, 11코 정도의 슬립으로 떴어요. 길을 요 밑에는 또 밑에 라인을 또 떠줘야 되건 되니까 실은 길게 남겨줍니다. 이게 눈을 이렇게 똑같이 떠서 한쪽은 여기 앞으로 여기 지금 여기 슬립 쪽이 위로 가게 슬립한 코 있죠? 거기가 위로 가게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요거를 또 붙여줘야죠. 요거는 요 밑에 코만 잡아서 그러니까 이 지금 코를 요거 지금 현재 밑에 코만 잡은 거잖아요. 아래 코, 뒤 코만 잡아서 같이 꾸며준 건데 위아래 다 같이 잡아갖고선 꿰매주면 이쪽도 위아래 다 잡아서 꿰매주시고. 이렇게 뺑 돌려가면서 꾸며주세요. 요 뒤코만 잡아서 이렇게 눈동자를 흰색에다가 하얀색 흰색에 이렇게 눈을 붙였으면 흰자 위에 요거를 눈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살짝 떼서 검정실로 여기 밑에 루프만 잡아서 이렇게 될수록 이게 검정실이 보이지 않게 밑에서 요 밑에서 잡아요.
밑에서 잡아서 위로 위에 루프 싹 밑에 루프만 잡아요. 위는 검정실, 이게 흰 부분이 안 보여야 되니까 위에서 밑으로 찌르세요. 위에서 밑으로 찌르고 여기는 흰 검은 실이 안 보이게 위에 천을 속에서 겉으로 찔렀는데 여기는 이렇게 바깥에서 안으로 찔러 놓으세요. 라인을 그려줄 거거든요. 이렇게 라인을 그려줄 거예요. 라인을 그려주는 건 여기 라인은 조금 이제 얇아야 되잖아요. 가볍게 떠줄 거니까 그냥 이렇게 가볍게 그냥 검정실 라인만 보이게 떠줄 거니까 테두리 달아주셨으면 양쪽 다 달아주세요. 눈을 다 달고 이 양쪽 눈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들면은 이 검정실로 한번더이 검은 눈동자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찝어주세요.